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국수 반죽 팁이 있나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를 비롯해서 칼국수, 우동 등의 국수 요리의 반죽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 팁을 빼고는 말이죠. 몇 가지 팁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놓으면 잊지 못할 정도의 임팩트가 있어서 과거에는 할머니에서 딸에게 손주들에게 전수될 수 있었나 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요리책 음식띠미방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 장계향 선생이 딸들에게 남긴 한글 조리서인데요. 뜻하지 않은 보물을 발견했었더랬죠. 사라시나 소바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는 저만 주장하고 있지만 곧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믿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어인 사라시나 소바를 잠깐 설명드리면 메밀 열매의 중심 부분에 있는 가루로 만든 면입니다. 완성된 면은 소면보다 더 흰색의 국수가 됩니다. 그 작은 메밀의 부위를 한우고기처럼 네 가지 정도 부위로 나눠 맛이 다른 국수를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는 메밀로 통칭해 부르지만 과거 상업이 발달한 일본은 세세히 나누는 것을 택했는데요. 수타로 만들기 가장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궁극의 소바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조선시대 흰 메밀국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밀쌀 5대에 물 불린 녹두 한 복자씩 섞어 찍되 방아를 가만가만 찌어 겉가루 쳐버리고 키로 퍼버리고 키 끝에 흰쌀 나거든 그것을 모아 다시 치면 그 가루 가장 희거든 면말 때 더운 물에 눕게 말아 누르면 면본틀에서 누르면 빛이 희고 좋은 면이 되느니라. 장계향 선생이 딸들과 손주들 대대손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렵게 쓴 책으로 자세히 보시면 가루의 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흰쌀, 희거든, 빛이 희고 등의 색에 대한 강조가 3번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루의 깨끗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색을 이야기한다고 믿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더운 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풀어보면 사라시나 소바는 현재도 뜨거운 물이 아니면 만들 수 없습니다. 궁극의 소바라는 별칭이 나온 이유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뜨거운 물입니다. 메밀가루 중 흰색의 가루는 더운 물, 즉 뜨거운 물이 아니면 못 만든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면틀에 누르면 빛이 희고 좋은 면이 되느니라 마지막 대목에서 반죽이 필요 없는 국수틀,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셨는데요. 면틀에 눌러 국수를 만드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타로 만드는 공정을 복잡한 글로 설명하기에는 옮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 힘들 수 있어 압출식 면틀의 간단한 방법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도 막국수 집들이 압출식 제면기로 순메밀면을 쉽게 만들고 있으니 이러한 지식은 조선시대 전부터 시작되었다가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타 방법 칼국수 만드는 방법은 전수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기술은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식사 준비 또는 잔칫날에 몸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짐작하시듯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글로 설명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사진도 없는 시대에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함지박을 둘러싼 아이들은 칼국수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메밀 반죽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고 홍두깨를 들어본 아이는 굴리는 요령을 익혔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억해내지 못할 복잡한 레시피와 규칙들이 글로 기록되었는데요. 반죽은 글자로 설명이 어려운 감각의 영역이라 눈과 손으로 전수되고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맛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장계향 선생님의 당부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백혀가 돼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을 마음먹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버리지 말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